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좀 컴팩트하게 빨리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조선 이야기 한번 해봅니다. 조선하면 역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절세녀도 조선 회사들 좀 많이 알고 있죠? 아, 그럼요. 네. 국내 3대 조선 기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아유, 빠삭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하면 또 역시 이분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최강식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강식입니다. 네. 자, 일단 우리나라 저 대우랑 저 현대 네. 합치는 거는 잘 되고 있죠 지금?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죠. 몰라요? 수면 아래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예. 여기 싱가포르에서 최근에 네. 조금 안 좋은 듯한 뉴스가 있었어요. 쌍꺼풀 테이프 붙이셨어요? 오늘 왜 이렇게 쌍꺼풀이 좀 부자연스럽지? 아니 제가 어릴 때 쌍꺼풀이 없었는데요. 네. 제 어머님도 그렇고 네.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네. 아, 오늘 처음 보시나요 두 분? 아니 전에 보시지 봤는데 네. 아, 전에 쌍꺼풀 이렇지 않았어요. 제가 요즘 피곤한가 봐요. 그래요? 네, 나 그럼 무슨 아이참인가 그거 붙이고 나온 줄 알았어. 정프로님 아이참 아세요? 네. 자, 그래서 지금 한국의 네. 그 대우랑 현대는 물밑에서 작업 중이고 네. 근데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면서요. 네. 중국에 네. 남방 국방 두 개의 국영 조선사가 있어요. 네. 국영이에요? 네. 얘네들은 지주사인 셈이고 네. 이게 사실은 90년대는 같은 회사였다가 따로 떨어뜨려서 열심히 해봐라 네. 이렇게 하다가 다시 힘들어지니까 둘 합병을 추진하고 있고 거의 되는 분위기고요. 또 싱가포르에도 일반 상선을 만드는 회사는 아닌데 센콥, 캐펠 두 개 회사가 있는데 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색이 이제 그 센콥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캐펠 지분도 많이 인수해서 두 개를 합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네. 저희는 일단 뭐 카자흐스탄 기업 결합 서긴 받았고요. 네. 싱가포르, 유럽, 중국, 일본에 집어넣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유럽에서 약간 얘네들 합병하는 게 싫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핏. 네. 근데 선주들은 좋아합니다. 선주들은 네네, 오히려 왜요? 이게 좀 그쪽에 그 공정거래 당국에서 보기에는 좀 걸릴 수 있는 이슈인데 네. 너네 조선사 합치는 거는 크게 뭐 우리는 상관없고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조선사들이 합쳐져서 너네들이 네. 좀 시장을 통제하게 되면 우리 중고선 가치도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근데 선주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산자가 많으면 뭐 경쟁하니까 우리 가격이 싸져서 좋은 걸 텐데 네.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근데 두 가지 양면이죠. 새로 네. 배를 지으려고 할 때는 네. 좀 비싸질 수 있어요.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수천 척의 선박들의 가치는 네. 신조선가가 올라가면은 중고선 가치가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선주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네. 합치는 거에 대해서 선주들 입장에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막 이거 싫어 안 돼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자꾸 여쭈시는데 네?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알 수 없네요. 아직까지는 네, 그렇죠. 아. 내년 상반기 정도에 네. 다 이제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일본도 그 조선 업체들이 합칩니까? 그렇죠? 네. 1등이 이마바리 조선사고요. 2등이 JMU. 1등이 이마바리요? 네, 이마바리. 이마바리예요? 이마바리고 2등이 JMU인데 네. JMU는 조선사들 합병하면서 막 커진 회사예요. 아. 근데 1등, 2등인데 둘이 합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죠. 그러면 그 어떤 뭐 건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건조사, 우리나라 저 조선사들이랑 좀 힘겨루게 할 만한 정도에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캐파는 똑같은 거고요. 네. 같이 R&D를 하고 네. 같이 도면을 공유하고 또 같이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우리하고 이유가 비슷한 거죠. 네, 뭉쳐서 기술 개발, 원가 절감 이런 것들 도모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연구원님 네. 그 LNG 시장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독보적으로 네, 그렇죠. 네.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견제하려고 손을 잡는 시도는 아닌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LNG는 좀 뭐 둘이 합친다라고 해서 못하던 걸 갑자기 잘하게 되고 시장에서 얘네들 합쳤으니까 더 잘하겠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건 아니고 워낙 힘들고 적자나고 시장도 아직은 불황이니까 합쳐서 코스트 세이빙 R&D 같이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막 크게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군요. 중국과 네. 일본의 조선사들이 막 합치는 거. 그렇죠. 오히려 각 국가별로 합치는 게 있으면 네. 우리 기업 결합성을 반대하는데 좀 자기들도 좀 그렇겠네요. 오히려
플러스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네. 우리 합치는 거를 승인받으려면 걔네 합치는 것도 걸려있으니까 그렇죠. 서로서로 승인을 네. 해줘야 되는 네. 거니까. 그런 분위기지 않을까. 그럼 전반적으로 다 대형화로 가고 있는 그렇죠. 추세네요. 네. 전형적으로 불황 때 힘들 때 네. 도산하고 합치고 그런 모습으로 가는 그런 거죠. 네. 근데 그 삼성중공업이 오늘 아니 오늘이 아니라 하여튼 네, 지난주 월요일 네. 어마어마한 수주 목표. 그렇죠. 네. 이게 제가 저번에 와서 LNG 무슨 프로젝트 있어요? 무슨 프로젝트 있어요? 막 얘기 드렸는데 네. 지금 정 국장님 아시는 프로젝트 하나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LNG에서. 카타르. 그렇죠. 다 카타르는 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카타르 외에도 모잠비크도 많이 아시죠. 아, 모잠비크. 네, 그렇죠. 네. 외에도 러시아, 캐나다, 파푸아뉴기니, 나이지리아 같은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걔네들보다 사이즈가 조금 작아서 그렇지. 네. 그런 것 중에서 파푸아뉴기니가 8월에 나오면서 주가를 돌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도 15척 삼성 거 근데 계약을 언제 할지 몰라. 네. 계약을 언제 할지 몰라를 되게 싫어해요. 시장에서는. 빨리빨리 나와줬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그냥 15척 중에서 5척 계약이 드디어 나온 겁니다. LNG선 5척에 다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만들어주는 게 그 1.8조 원 정도인 거죠. 거의 다 만들어주는 건 뭐예요? 아 이게 러시아가 선박을 만들고 싶어요. 네. 자기 힘으로는 막 할 수 없잖아요. 네. 일반 상선도 아닌데. 그래서 한국의 3대 조선사들한테 우리 도와줄 수 있겠냐. 네. 대신 우리를 도와주면 너네한테 물량을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마치 CKD나 뭐 그런 생산처럼. CKD가 뭐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자동차를 팔 때 옛날에 현대차가 네. 또는 건설기계들이 한국에서 부품을 다 만들어가지고 현지에서는 조립만 하는 거죠. 아~ 네. 그처럼 네. 우리가 거의 다 만들어서 선박 완공은 러시아의 쯔베즈다라고는 야드에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아~ 형태의 계약이에요. 성과의 한 80% 70% 정도를 우리가 가져오고 네네. 나머지 20, 30%는 그들이 인건비 쓰고 거기 설비 쓰고 이렇게 그런 거죠. 아무튼 네. 예, 지금 문맥은 LNG가 아주 많고 네. 근데 기다림이 지쳐 있었고 그러다가 이렇게 한 방에 빵빵 나오는 걸 한번 보여줬다. 그죠. 네. LNG는 내년에 정말 많습니다. 내년에 또 지겨워하실 수 있는데 연중으로 네. 이렇게 안 나왔나. 근데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고 사실 LNG선을 이렇게 만들 만한 나라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만들 수 있죠. 근데 유럽 고객들이 이거 뭐 엔진이 고장 나거나 이런 이슈들이 있었으니까 나는 10년 동안 뭘 날라야 되는데 이 배가 고장 나버리면 난리거든요. 네. 딴 데 가서 비싼 배를 빌려와야 돼요.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한국 조선에다가만 최우선으로 주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지금 삼성중공업이 수주 대박이 났지만 네. 내년 되면 대우나 현대 혹은 삼성 모두가 예. 모두가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까지는요. 네. 왜 삼성이 아닌 현대중공업이나 대우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 목표율을 달성하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삼성도 네. 5년간 적자였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스위스에서 트랜스오션에서 네. 드리식 건조를 해약하면서 네. 이제 3,120억 정도 적자를 네. 3분기에 봤는데 네. 이 LNG 때문에 갑자기 이 목표 달성을 해버렸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네. 현대나 대우도 네. 같이 좋아질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시네요. 네, 교수님과 트랜스오션, 트랜스오션, 드릴시 네, 아니 쉽지 않죠. 네. 네. 아 트랜스오션은 뭐예요? 회사 이름입니다. 네, 드릴링 하는 스위스에 있는 네, 네, 네. 그 선박 건조 회사예요? 아니요, 드릴십을 네. 가지고 네. 바다 밑에 시추를 하는 일을 담당하는 회사예요. 누가 시키냐? 오일 메이저들이 시키는 거죠. 너네가 저기 바다에 시추 좀 해봐. 네네네. 그런 회사예요. 근데 연구님 그 LNG 말고요. 네. 뭐 컨테이너 원유 그러니까, 운반석 네. 같은 거랑 네. 석유화학 제품 운반석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은 어떤가요? 자 올해 문제가 네. LNG만 또 2년 연속 좋았다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일반 네. 상선은 YOY 거의 -30% 정도 발주가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런 이유는 미중 무역 분쟁 같은 불확실성과 네. 저번에 얘기 드린 것처럼 IMO 황산화물 규제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내년 전망은 아주 저는 불리시하게 뭐 제시를 했고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시장을 보는 건데 네. 내년에 탱커 시장의 물동량 곱하기 거리 톤마일 증가율이 한 5.6% 정도로 제가 아니라 네. 클락슨이라고 하는 그 가장 대형 선박 브로커리지 예상 기간이 전망하고 있고요. 내년에 그건 수요죠. 네. 공급 단에서는 4.3% 정도밖에 안 늘 예정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데
이게 10년 만입니다. 우리의 리만 탁 터지고 아 쇼핑 사이클이 버버리였네 발견하고 아 이 많은 배를 어떻게 한 10년은 걸리겠냐 정말 다 온 거고요. 진짜 10년 네, 걸렸네요. 네. 드디어 내년에 네. 탱커 시장이 되게 좋을 텐데 벌써 탱커 운임은 막 오르고 있고요. 탱커 운임이? 네. 탱커 시장 운임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선주 입장에서 내가 네. 선박에 투자할까 말까를 네. 뭐 IRR이 됐던 MPB든 계산하잖아요. 네. IRR, MPB. 네. 기대 투자 수익률. 근데 네. 가장 쉬운 개념으로는 네. 페이백 피어리어드, 투자비 회수 기간. 아, 내가 100억 투자해서 100억 네. 언제까지 뽑아내냐? 뽑아내냐가 한 7, 8년 정도면 시장이 되게 뜨끈뜨끈 괜찮은 수준이에요. 탱크가 올해 7년이었다가 지금 가을 겨울 지나가면서 운임이 워낙 올라줘서 5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그 옛날 호황기 수준이에요. 네. 근데 아직은 발주는 약간 조용조용하죠. 근데 저번에 얘기 드린 것처럼 LNG 추진선들 가지고 인콰이리는 네.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근데 또 시장은 저는 이제 산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주식시장은 얘네들이 언제 나오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뭐가 나오는 거야? 본계약과 뉴스들이. 본계약을 하고 뉴스들이 언제 나오는지가 되게 네. 중요한 거죠. 네. 내년에 수요 공급의 이유 그리고 IMO 황산화물 규제가 실시되고 아 정말 판이 이렇게 돌아가네. 제휴양료 고향료 비싸네. 네. 그러면은 새로 투자를 해야 되겠네. 이런 움직임들이 다 묶여가지고 네. 내년에 신조 시장은 되게 좋을 걸로 저는 예상치를 내고요. 근데 약간 변죽 울리는 것처럼 네. 말은 되게 많은데 네. 실제로 사실은 계약하는데 걸리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렇죠. 되게 네. 절차가 많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변죽만 울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제가 뭐 9월에 왔었는데 여기 네. 그때 뭐 LNG 추진선을 현대가 14척 삼성이 10척 수주했어요. 삼성은 수주를 했고요. 현대는 LOI예요. 근데 LOI가 계약이 안 되고 있어요. LOI는 또 뭐예요? 레더 오브 인트레스트 그러니까 부동산 계약으로 치면은 아 가계약 같은 정도 예, 돈도 넣지도 않지만 할게요 이렇게 같이 예, 얘기했는데 할게요. 예. 근데 이 상태에서 가격 내고에서 좀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뭐 현대가 받았다라고 하는 게 쉘 거 말고도 토탈 네. 엑스모빌 거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신규로 상선을 발주하고 싶은 선주민님들이 네. LNG 추진으로 인콰이리가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시장이 확 LNG 추진 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약간은 네. 시간은 걸리는 건 거죠. LNG 추진이라고 하는 거는 LNG를 싣고 가는 거 말고 아니고 LNG를 연료로 쓰는 거. 거. 네. 이것도 지금 계속 수요가 좀 늘고 네. 있다. 네. 그러나 계약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약간 아직은 좀 오래 지지부진하다. 안 나오지 이런 정도로 보시면 사실 그 시장 점유율을 네. 확대하고 싶으면 네. 지금 방침이 고부가 가치 제품 역량을 키워야 된다 네. 이런 되게 뭉뚱그레하게 얘기를 네. 하거든요. 네. 그럼 연구원님 보시기에 고부가 가치 제품 역량을 키운다는 그 의미가 어떤 네. 걸로 보시나요? 시장을 만들 수도 있고요. 네. 또는 기존 삼성과 셸이 함께 개발을 했고요. LNG를 저기 바다 위에서 액화를 해버리자. 굳이 육상까지 파이프라인으로 가져와서 액화하지 말고 바다 위에서 액화를 하면은 파이프라인 공사비가 안 들잖아. 네. FLNG 이런 개념들이 이제 오일 메이저들과 존사가 함께 포함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시장이 바뀌어서 두 번째는 LNG 추진선처럼 네. 규제가 있어서 이걸 피하려면은 스크러버를 달거나 LNG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아까 얘기한 IMO 네. 같은 네, 그렇죠. 경우죠. 네. 그래서 LNG 추진인데 그러면 LNG 추진 선박을 다들 개발해야 되는데 네. 중국도 할 테고 일본도 할 테고 우리도 할 텐데 우리가 가장 모두 노력하는데 우리가 가장 잘하고 있는 건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조선업은 내년에 뭐 좋아질 게 비교적 이제 좀 선명해 보이는 것 같기는 네. 하고요. 그러면 그 세 회사들 다 호황 이렇게 지금 보면 되는 거죠? 업은 같이 공유를 하는 거니까요. 네. 네. 뭐 모두들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테고요. 주식도 따라가겠죠? 따라가야죠. 네.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네. 너무 많이 떨어졌고 왔다리 갔다리 그러고 있는 건데 근데 의외로 막 조선 산업이라고 하니까 수주가 어때요? 수주가 네. 어때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의외로 실적도 의외라고 하는 게 웃긴데 실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조선의 실적은 2년 전 수주에서 결정돼 있기 때문에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뭐 수주 나면 당연히 그냥 수주 2년 후 실적 2년 후 네. 실적 땡겨오는 거야. 아 이게 2년간의 그 갭이 있네요. 그렇죠. 그 실적이 네. 반영되기까지 네. 수주를 해서 내보내는데 1년 반에서 3년이니까. 네. 지금 주식 사야 됩니까? 그런데 네. 지금은 실적이 중요한 게 네. 적자란 말이에요. 적자이거나 간당간당 적자란 말이에요.
아, 조선사들이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삼성 5년 연속 적자. 현대도 올해 흑자 전환했지만 환 때문이고 환이 내려가면 또 적자였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자기 힘으로 흑자를 내주는 게 중요한데 저는 내년에는 조선사들 실적이 돌아서기 시작할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죠. 연구원님 내년에 사실 원유가가 네.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네. 그게 조선업에도 호황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될까요? 아니요. 유가 떨어지는 거는 전혀 관계가 사실은 없네요. 이게 뭐 앞뒤의 문제인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는 거라면 저희들은 뭐 당연히 좋을 건 없는 거고요. 그래서 뭐 유가가 오르는 게 저희한테는 오히려 네, 네, 오히려 좋은 겁니다. 박스권에 같이 있을 때는 변수가 뭐 그대로인 거고요. 자, 10년 만에 뭐 탱커가 호황이다 이런 얘기 잠깐 네. 해주셨던 것 같은데 탱커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주력으로 만드는 배는 아닌 거죠? 아닙니까? 중요하죠. 탱커도? 네. 제가 일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LNG가 좋다고 LNG만 다 만들 수는 없거든요. 네. 골고루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는데 LNG나 LPG 같은 선박 외에 3대 선종이 네. 벌크 탱커 컨테이너 선인데 벌크는 이제 뭐 중국에 다 들어와서 뺏긴 상태고요. 네. 워낙 인건비 싸우니까 선박은 쉬워서 탱커 컨테이너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탱커 시장에서 현대중공업이 지금 바다에 떠다니는 탱커들에서 큰 탱커들은 현대중공업 그룹이 30% 정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바다에 전체 네. 지금 지구상에 있는 네. 바다에 떠다니는 배들 이제 뭐 볼 수는 없지만 딱 찍으면 세계 중에 한 측은 현대예요. 현대중공업 겁니다. 그리고 그 되게 옛날 거 아니냐? 네. 시간이 흘러가서 마켓이 떨어져가지고 옛날 배들 때문에 수준의 통계가 높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2010년 이후에도 한국 조선사들의 탱커 시장 마켓은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은 이제 조금 컴팩트하게 네. 가야 되니까 네. 그 IMO 네. 관련해서 어떤 회사들이 수혜하는 건가? 네. 일단 뭐 한국 조선해양 왜냐하면 LNG 추진 선박을 가장 많이 수주를 했고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크 탱커 컨테이너 모든 종류에서 LNG 추진 선박을 수주해서 만들고 있는 회사가 한국조선해양이에요. 그래서 LNG 추진선이라는 게 IMO 때문에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대형주로서는 뭐 한국조선해양 추천드리는 거고요. 네. 중소형주에서는 네. 일전에 뭐 세진중공업 LNG 선박의 연료 탱커 네. 그리고 또 본행제 업체들 아무래도 LNG가 많이 필요해지니까 본행제 네. LNG 물동량이 많아지니까 뭐 네. 한국화분 동성화인텍 추천드렸고 이번에는 좀 신선하게 피팅 업체들 얘기 드릴게요. 피팅이 뭐예요? 파이프 라인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네? 꺾여야 되잖아요. 꺾여지는 부분 이음새를 네. 기역자 모양일 수도 있고 T 모양일 수도 있고 네. 이 부분만 만드는 회사들을 이 피팅 제품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형 업체로는 성강밴드와 태광이라고 하는 건실한 오래된 중소기업이 있고요. 네. 되게 세계 시장에서 이게는 우리가 지역을 타기 때문에 마켓셰어는 한 둘이 합쳐서 15% 20% 높지는 않지만 네. 아무도 못 들어 잘 못 들어오는 시장에 그냥 꾸준하게 있는 회사들입니다. 네, 네. 네. 이 두 회사들의 전방은 원래는 플랜트예요. 정유 공장, 뭐 LNG 터미널 이런 것들인데 LNG 선에 많이 들어가요. 석당 5억 원, 6억 원. 네. 그래서 LNG 선을 많이 받게 되면은 얘네들도 LNG 선에서 물량이 늘고 또 LNG 선에 들어가는 일반 철, 카본이 아니라 스테인리스 같은 것들은 이익률도 되게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LNG 선 좋으니까 플러스 최근에 하나 더 발견된 게 LNG 추진 선에도 이 피팅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석당 한 2억 원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LNG 선이야. 1년에 한 40척, 50척 만드는 건데 LNG선은 네. LNG 추진선은 네. 앞으로 우리나라 조선사가 400척 배를 만드는데 100척, 200척, 300척 배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최근에 발견된 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자리에 들어간 거고 피팅 회사들이 네. 중장기적으로는 수혜를 볼 거다. 이런 회사들은 그 저 수주를 받는 곳쯤에 많이 오릅니까? 아니면 한참 뭐 막 지을 때 수주를 받을 때 안 알려줍니다.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월별로 다 알고 있는데 안 네. 알려주시고요. 분기 실적 나올 때 우리 3분기 때 얼마나 받았어. 네. 근데 이게 2017년 바닥으로 2년째 꾸준하게 완만하게 회복 중이고요. 네. PBR 한 0.6배대 정도로 주가 빠져 있고 그러니까 2년 동안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왔다. 그래서
당장에 산다고 해서 막 그럴 수는 없는데 같이 줍니다. 네. 혹시 그 조선주 관련 뭐 여러 뭐 큰 회사도 있고 작은 회사들도 있을 텐데 네. 이거 혹시 지금 생각 있으신 분들이 들어갈 때 혹은 뭐 나올 때 주의해야 될 거 있습니까? 주의해야 될 점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뉴스가 나오면 조금 한번 더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든지. 아무래도 안 좋은 뉴스들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길게는 좋아지고 있는데 네. 중간중간에 노이즈 같은 뉴스들이 늘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기업결합성인에서 싱가포르 페이즈 1에서 걱정이다라고 돌려보냈다라고 하는데 너무 당연한 절차거든요. 너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추가 답변 좀 해줄래? 이런 뉴스들의 주가는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워낙 이 부침이 있기 때문에 네. 뻔한 얘기인데요. 사실 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쌀 때 사는 게 좋다. 지금은 쌉니까? 많이 빠졌었죠. PBR 0.6이면 조금 많이 빠진 것 같거든요. 근데 적자니까. 아, PBR만 뭐 줘야 이제 그렇죠. 목표 주가를 뭐 공격적으로 네. 희망적으로 잡지만. 1배를 주지만 네. 시장에서는 야, 적자인데 0.8 0.8배 줄까? 뭐 이렇게 보시니까요. 네네. 0.6에서 0.8 짧은 박스권으로 보셔야 되고 근데 긴 투자를 하실 분들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여러 뉴스들에 좀 부침은 있을 네. 수 있으나 네.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아. 보통 기업들을 PER을 많이 보는데 네. 조선업 같은 경우는 약간 PBR을 많이 보네요. 왜냐하면요. 속성을 하니까 네. PER 비율을 할 수는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리고 옛날에 좋을 네. 때도 네. PER로 하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죠. 너무 비싸. 그러니까 이게 2, 3년으로 땡겨오니까 네. 당의 PER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PER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PBR, ROE를 가지고 PBR을 보긴 하죠. 네. ROE를 보고 네. 그렇게 분석하는 산업이 됐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네. 궁금했어요. 사실 네. 이제 PER 보고 많이 얘기를 네. 하시잖아요. 재무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네. 하시는데 PBR로 본다는 건 사실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더 많이 보겠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조선업은 맞습니다. 이걸 더 많이 본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저 별세님? 완전 그냥 그 뭐랄까 디벨롭드 컨트리가 들어온 것 같아요. 다 되신 분이 디벨롭드 컨트리가 들어온 것 같다는 그러니까 무슨 정말 소리야. 이렇게 다 준비되신 분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첫 방송인데 감사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네. 저녁에 7시 반부터 그 서울 마포구 홍대 그 지하 팟빵 지하에 있는 그 공개홀에서 저희 공개 방송이 있어요. 신과 함께.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네. 일찍 끝내는데요. 하여튼 뭐 조선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좀 약간 희망적으로 얘기하셨지만 지금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네. 아마 내년 한 초쯤 되면 조금 좋은 소식이 더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네. 듭니다. 네. 네, 그때 한번 다시 그러면 우리 농구님 네, 모시고 네.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빛나는 바다 우리 최광식 네. 연구위원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 페이지 2 라이브 퇴근길 페이지 2는 요 정도로 좀 정리하고요.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절세녀 오늘 네. 처음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네. 어떻게 괜찮게 빠진 것 같습니까? 일단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떨었는데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청취자분들이 네.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청취자분들은 네. 내용에 상관없이 많이들 좀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 경제방송이 사실 여자 진행자든 어쨌든 별로 없잖아요. 많지 않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좀 다양성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생각보다 근데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좀 다행입니다. 예. 아 걱정 많이 하셨나요? 걱정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네. 종종 우리 절세녀와 함께 네. 저녁 방송 혹은 또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잠시 후 7시 반에 여러분과 함께 홍대 그 팟빵 지하에 있는 공개홀에서 공개방송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혹시 지금 시간 되시는 분들은 홍대로 오세요. 예. 네. 홍대에서 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또 오늘 아침 페이지 2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